자, 트롯 가수로 인생 역전한 분이죠. 오. 또 다른 역주행의 아이콘 영기 씨. 영기. 자, 인사 좀 해주세요. 개그맨 가수 계수 영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계수. 확실히 인생 말이 딱 준비가 돼 있네요. 개그맨 영기 씨가 좀 행사도 많이 하시니까. 예. 영기 씨는 사실 데뷔 13년 만인데 진짜 요즘 뭐 인지도가 확 늘었다고요. 대박이야 진짜. 요즘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, 그죠? 너무 감사하죠. 저 막 그냥 신기해요. 알아봐 주시면 신기하고. 지금 횟수로는 13년 차인데 이제 이런 예능은 처음이에요. 그래서 그동안은 그 트로트 오디션 하기 전에는 개그 프로 공개 코미디. 그래서 저는 항상 지미집까지 포함해서 카메라 4대가 굉장히 익숙한데 지금 여기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막 너무 긴장되고 일단은 저희 소속사에 제가 작년에 들어갔는데 작년 여름에 들어갔는데 이제 미스트롯에서 2등한 이제 정미애 누나 정미애 씨가 있었는데 제가 또 이제 뭐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으니까 미애 페이를 100을 깎아서라도 연기를 하면 안 될까요? 그러면 예 뭐 그럽시다 뭐 저희는 정미애 씨가 필요하니까 이제 이랬다면 지금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연기 알죠? 연기는 좋죠.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연기 씨를 찾는 섭외 전화가 온다는 얘기군요. 네, 그렇죠. 네.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게 연기 씨 또 팬클럽 분들께서 오늘 또 음식을 우리 또 양준일 형님 또 팬 여러분들께서 또 음식을 해주시고 오늘 막 그냥 야 지금 대기실에 한상 차려져 있어요. 맞습니다. 난립니다. 신곡이 또 나왔거든요. 동네 오빠. 동네 오빠 그렇죠. 한번 조금만 좀 들려주시고. 네, 감사합니다. 하겠습니다. 백인사 춤도 나오는데. 네. 네, 가보겠습니다. 플레이 송. 오빠! 동네 오빠야. 잘생긴 오빠 가성비 최고인 오빠야 동네 오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양준일 씨도 아주 즐거워하시네요. 너무 재밌어요. 재밌어요. 너무 재밌어요.